괴성모란도 잎과 줄기 발임. 안녕하세요, 유유다덕입니다. 네, 오늘은 모란잎 뒤집어진 잎쪽이랑요 줄기 발임할 거예요. 색은 황토랑 대자황구 그리고 적 등을 조금 넣어줘서 주황빛 나는 황토를 만들어 줬습니다. 모란잎을 하나하나 발임해 주시고요. 이건 지금 작업실이 아닌 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찍고 있어서 평소랑 조명이랑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.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모란도 두 폭을 다 발임해 줬어요. 자, 첫 번째 칠했던 색에다가요 앵록이랑 황토를 조금 섞어서 색을 만들어 줬습니다. 여린잎 발임을 해주고 있어요. 숯소리 담으려고 에어컨이랑 선풍기 그리고 이제 원래 보던 영상도 다 끄고 작업했습니다. 이날은 뭔가 이제 유튜브에 빨리 올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조금 작업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. 그래도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는 거죠, 그쵸?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날도 열심히 그렸답니다. 그리고 이제 모란 줄기를 해줄 건데요. 여우표 물감이고요. 초다랑 흑다를 섞었어요. 줄기가 얇다면 한쪽 면만 해주셔도 되고요. 이거는 조금 굵잖아요. 그러니까 양쪽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덩어리감이 있겠죠. 제가 만든 색보다는 흑다가 조금 덜 들어가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색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사용했습니다. 어느새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. 네, 이거 괴성모란도 시작하기 전보다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. 배꼽 인사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다음에 같이 그려보고 싶으신 작품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러면 제가 다음에 영상 찍을 때 조금 참고를 하겠습니다. 꽃 아랫부분이나 잎 아래쪽은 살짝 더 눌러주면 입체감이 생겨서 깊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쪽 아래쪽은 조금 더 눌러주시고요. 옹이 부분 아래쪽도 눌러주시고요. 뭐 이제 보기만 하셔도 잘 하실 것 같아요.
자, 이렇게 줄기까지 완성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